자, 통계적 추정 파트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통계 파트는 앞에서 나왔던 것 쭉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 정규분포 몰랐어요. 이항분포 모릅니다. 통계적 추정 못 풉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내용이 추정이란 말이 뭐죠? 실제로 너가 이 책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추정, 추측,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죠. 지금 봐봐. 통계 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를 하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물었어. 야, 이 샤프를 떨어뜨리지 않고 쓰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수명이라 하죠. 샤프의 수명. 맞니? 그럼 이 똑같이 생긴 이 샤프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한대. 통계로 내야 되죠. 맞지? 자, 근데 통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집중해라. 개념 파트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자, 전수는 전체 조사입니다. 알겠니? 전체 다, 일일이 전부 다. 자, 표본조사는요. 표본, 뭔데? 표본이란 말이 일부를 뽑아서 보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다시 샤프의 수명을 조사한대. 표본조사일까요? 전수조사일까요? 자, 샤프의 수명을 조사하는데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샤프 회사는 망하죠. 왜? 샤프 만들어가 얘들 수명 다 쓸 때까지 조사하고 있고, 10개 만들어가 10개 다 조사하고, 100개 만들어가 100개 다 조사하면 걔들 뭘 파니? 대표적인 게 볼까? 등, 전구. 이 전구는 약 15,000시간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한데. 그러면 내가 전구를 만 개 만들면 만 개 다 켜놔야 되지. 왜? 평균 내야 되잖아, 내가. 맞지? 맞잖아.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 15,000시간 정도 됐네? 그럼 못 팔 건데, 그거 이제. 내가 만 개밖에 안 만들었어. 근데 만 개를 다 조사하래. 전수조사하면 안 되죠. 자, 요런 케이스는 표면조사입니다. 그럼 전수조사는 어떤 거야? 자,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 자동차 대수,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를 조사합니다. 조사로 왔는데요.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1단위까지 딱 나옵니다. 대충 몇만대 이게 아니고요. 1단위까지 딱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인구수 1단위까지 딱 나옵니다. 왜? 그거 안 되면 안 되죠. 그거 안 되면 애 학교 안 보내도 되고 막 노예로 팔아먹고, 어? 맞잖아. 납치. 중국이 그래서 많잖아. 어차피 얘는 우리나라 그것도 등록 안 돼 있는데 팔아먹고 막 납치해버리고 신고도 못하고. 자, 뭐 말로 하다 뭐 이랬지만 인구조사 맞죠? 이런 거는요. 인구조사 이런 거는 전수죠. 맞니?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 전수일까요? 표본일까? 전수. 자, 전수를 하면 좋긴 한데요. 그 누가 조사할 건데? 맞죠? 힘들죠? 그러니까 쌀이 많이 생산되는 특정 지역에 몇 군데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거기에서 조사를 해버리지. 맞지? 맞잖아. 대구 지역에 쌀 농사는 하지 않죠, 잘. 근데 쌀 농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먹을 양만큼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거 조사하니?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배, 사과, 하다못해 채소, 토마토 수확량에 대해서 조사했어. 집 앞에 텃밭에서 키우고 있는 거 다 조사하니, 그거? 못하죠. 표본입니다, 표본. 그러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머릿속에 이해됐다고 보고요. 맞죠? 그러면 왜 표본으로 할까? 전수로 할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점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죠? 두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 요런 것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구나 라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집중해. 시작부터 졸면 답 없죠. 전수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표본은 이게 전체면 요 안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내가 조사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 전체를 보고 우리는 모집단이라 그래요. 알겠니? 모집단이라 그러고 얘를 보고 우리는 표본집단이라 그러겠지 그러면. 맞죠? 자,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보고 우리는 모평균입니다. 자, 모집단. 내가 지금 나중에 다 얘기한다. 집중해서 봐라. 개념이라고 했다. 모집단은요, 전체 안에 있는 애를 평균 싹 구해버린 거죠. 맞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하기 힘든 조건들이 많잖아, 조사 상태가. 맞지? 그래서 어떠한 일부를 추출해서 뽑아서 표본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모평균이지만 여기서는 표본 평균이 됩니다. 맞나? 이해되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거야. 자, 거기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모집단은 통계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보고 모집단이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뽑아낸 걸 보고 우리는 표본이라고 한다. 뽑아내는 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추출이라 한다, 이 말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미 추출, 복원 추출 있어요. 이미 추출. 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인데요. 그냥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거죠. 맞니? 빨간색 공 다섯 개, 노란색 공 다섯 개가 있다. 주머니에서 빨간색 공을 꺼냈어요. 맞나? 자, 두 번째도 빨간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단, 얘를 집어넣어서 다시 구하는 확률과 빼놓은 상태에서 구하는 확률은 달라져요. 맞죠? 자, 그걸 보고 복원, 비복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조금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자, 통계조사,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 고르래요. 건전지 평균.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대요. 표본일까요? 전수일까요? 표본해야지. 전수해버리면 건전지 회사 망한다니까. 만드는 즉시 계속 수명을 재고 있으면. 맞죠? 기억됩니다. 총 인구조사. 쌤 얘기했는 게 그대로 나왔네. 자동차 대수. 전수죠. 네. 과일의 당도조사. 과일의 당도조사하는데 모든 과일의 주사기 다 꼽아가지고 다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맞지? 일부 뽑아서 딱 해보고, 아, 여기서 나온 거는 당도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요? 기억과 리얼입니다. 자, 경우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1, 3, 4, 5가 5개 들어있어요. 됐죠?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합니다. 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1개씩 복원 추출이야. 자, 내가 그러면 첫 번째 주머니에서 공 하나 꺼낼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생기죠. 5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 아니야. 맞죠? 내가 내 선택권이 5개잖아. 맞아? 자, 근데 복원해버렸네. 그럼 뽑은 거 보고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지. 그리고 다시 뽑아야 돼. 몇 가지의 선택권이 생겨요? 5개. 그 다음은? 5개. 그래서 얘는 5에 세주고 125가 나오겠죠. 네.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한 개씩 뽑긴 하는데 비복원이야. 그러면 처음에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나한테 몇 가지의 선택권이? 5개. 근데 뽑았는 거 버려둔 거지. 그럼 이제 뭐 4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잖아. 4. 그 다음은? 네. 3. 그래서 얘는 60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동시에 몇 개를 추출한다? 3개 추출한다. 이런 거는 그냥 이미 알고 있죠. 주머니에서 그냥 공 3개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거지. 순서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얘는 5개 중에서 그냥 3개만 뽑아냅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네. 얼마 나와요? 10. 10. 그래서 답은 10. 됐어요? 네.